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메가비스트 5종 합체 바바리안 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버투스, 다이어울프, 메모드, 자이언트 엘크, 그 다음에 아르젠타비스, 네, 이렇게 총 5종이 합체가 되는 바바리안 킹을 오늘 한번 합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하체부터, 저는 남자니까요, 하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자, 일단 자, 하체부터 지금부터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자, 그 다음 팔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 등 가도록 하겠습니다. 등.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특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제 마지막 얼굴 부분만 남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크기도 엄청나고요. 자, 머리 얼굴 부분에 투구를 끼워주면 바바리안 킹 완성! 와, 네, 앞에 보이시는 이 어마어마한 로봇이 바로 바바리안 킹입니다. 5단 합체, 굉장하죠? 5단 합체 바바리안 킹입니다. 그럼 바바리안 킹 그럼 바바리안 킹 다음 무기 합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리안 킹이 사용하는 무기. 자, 일단 총동 도끼를 켜주고요. 그리고 메모드에 앞에 코 부분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버 투스와 다이어 울프의 꼬리를 옆에다가 양옆에 끼워주면 완성됐네요. 이 무기는 썬더가디언 때와 마찬가지로 들고 있을 순 없습니다. 무거워서 로봇이 들고 있을 순 없고요. 제가 들고 싸워야겠네요. 제가 들고 싸우는 수밖에 없네요. 근데 이 변신 합체, 그러니까 합체죠. 합체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메모드의 얼굴 부분은 어디에다 끼는 거죠?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가 않는데요. 이 얼굴 부분은 사용처를 알 수가 없네요. 이 얼굴 부분은 그냥 빼는 건가요? 네, 약간 아쉬운 점이네요. 합체라 함은 남는 게 없어야죠. 네, 남는 거 없이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얼굴 부분을 어느 부분에다가 사용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에 보이시는 바바리안 킹, 굉장히 멋있고 중후하고 웅장하네요. 굉장합니다. 그러면 바이클론즈 메가비스트 바바리안 킹과 함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관심, 시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